저 70년대생들을 50, 60년대생이 뭐라고 얘기했어?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신인류 그렇지? 신인류. 이 애새끼들 젊은 새끼들 답 없다고. 그 당시 MZ지 그렇지. 이 70년대생 신인류가 낳은 애들이 지금의 MZ입니다. 여기서 생기는 괴리가 어마무시해 진짜로. 이들의 영향을 받은 30, 40대랑 이들의 영향을 받은 10대, 20대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진짜.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2. 저 진짜 궁금한 게 60대 중반 되는 노인분들 목소리 큰 건 그 세대의 특징인가요? 아니면 나이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이분들은요 일제시대를 살았고 농촌에서 이제 농사만 짓고 이제 그래서 세상 물정을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1940년대생까지만 해도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1950에서 60년대생들이 이제 도시로 이제 가가지고 이제 일도 하고 자기들의 고향 사람들보다는 이제 경험도 좀 많아지고 그러면서 본인들한테 모든 어떤 그 집안의 대소사를 이제 어르신들이 물어보게 되고 책임감이 막중해지고 또 본인들이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좀 능력도 인정받고 도시 생활을 하면서 직장도 이제 번듯하게 있으면서 가정도 이제 있었고 이제 그런 세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세상을 사는 어떤 그 지혜라든가 이런 거를 나름의 그런 걸 자기들이 개척한 세대예요. 그래서 굉장히 부패한 경찰들하고 싸워가지고 목소리 크면 이긴다. 살아가면서 실제 생활의 지혜 그런 거 있잖아. 대쇼부의 시대잖아. 그런 세대였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제 생각엔 좀 그런 상상을 좀 해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야. 이 50, 60년대생보다 나이가 많은 세대는 본인들이 이제 배운 게 없고 농사만 지었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있어야 되고 내가 배운 게 없고 세상에 뭐 나보다 젊은 사람들한테 또 배워야 되고 뭐 이런 게 좀 섞여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이제 정치적인 얘기할 때도 이제 6.25 전쟁만 얘기하고 북한 얘기밖에 안 해 이 양반들은. 다양하지가 않아 사실. 저는 얘기할 때도 예를 들어 정치 얘기할 때도. 근데 이제 50, 60년대생부터는 그러지가 않아요. 보수 진보 뭐 좌파 우파 여당 야당 이게 사람이 그런 게 있다. 자기의 윗세대보다 자기들이 좀 더 배웠다라는 의식이 있으면은 거기서 생기는 어떤 그 선민사상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 그냥 듣기 편하게 얘기하면은 그걸 딱 부러지게 선민사상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좀 더 좋게 표현하면은 어떤 본인들이 이제 삶의 지혜를 그래도 얻었고 살아가는 방식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본인들이 개척을 했고 가정을 꾸리고 못 먹고 못 살던 시대를 내가 이겨냈고 어떤 이런 자부심들이 나름 있는 세대인 거예요. 지금 50, 60년대생들이 저희 아버지 세대죠. 그래가지고 이 세대들이 좀 가부장적이고 고지식하고 본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뭘 아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예를 들어 이제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1920, 30년대생 분들은 뭘 모르면 당연히 자기 아들내미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근데 1950, 60년대생들은 내가 다 한다 좀 이런 게 있는 세대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대화가 잘 안 되죠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오히려 넘사벽으로 나이 많은 양반들이 대화가 더 잘 돼 저 세대보다. 1920년대, 30년대생 분들하고 대화해보면 노인네들하고 대화해보면 조금 공원에 앉아있는 분들이 가끔 말 걸면 오히려 대화가 잘 돼요. 오히려 물어봐.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건 어떻게 하고 살아 뭐 이런 걸 물어보세요. 좀 그런 사람들도 많고 1950에서 60년대생이 이제 그 기업에 한창 취업하던 1980에서 1990년대에 이분들의 이제 신입사원이 이제 그 들어옵니다. 1970년대생이죠 뭐라고 했어? 처음에 저 70년대생들을 50, 60년대생이 뭐라고 얘기했어?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신인류 그렇지? 신인류 새로운 인류다 씨바 말도 안 듣고 자기들 주장 세고 이제 그렇다고 막 이 애새끼들 젊은 새끼들 답 없다고 그 얘기를 50, 60년대생들이 70년대생한테 얘기했었어요 처음에. 그랬다 그러더라고. 왜 신인류라고 외계인 마냥. 그 당시 MZ지 그랬지. 이 70년대생 신인류가 낳은 애들이 지금의 MZ입니다. 지금의 현재의 20대 10대에서 20대죠 딱. 간다요는 1950에서 60년대생 분들이 낳은 게 지금의 한 30대에서 40대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저희는 2세대인 거고 이 신인류가 낳은 애들은 10대 20대인 거고 여기서 생기는 괴리가 어마무시해 진짜로. 이들의 영향을 받은 30, 40대랑 이들의 영향을 받은 10대, 20대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진짜. 일단 요거부터가 차이가 어마무시하다. 그리고 이 1970년대생 다음으로 이제 1980에서 90년대생 90년대 초반생이죠 초반생까지. 사실상 이제 저는 90년대 후반생보다는 80년대 후반이나 중반생들하고 더 가까울 거 아니에요. 어떤 정신적인 마인드라던가 이런 게 요 세대가 좀 꼬였죠. 대학을 왜 못 가냐, 대기업 취업을 왜 못 하냐, 왜 그러고 사냐,
장난하냐. 가부장적인 부모 아래에서 지적이란 지적은 다 듣고 잔소리 오지게 들었는데 씨바 주눅은 주눅대로 다 들었는데 되는 건 없고 씨바. 그거의 시작이 이 1980년대생이에요. 1970년대생만 해도 대학 잘 나오면 취업이 대기업에 웬만치 됐어요. 근데 이제 80년대생부터는 아니죠. 요 세대가 이제 중간에 꼬여도 이렇게 꼬인 세대가 없죠. 지금 가끔 대화를 하잖아. 70년대 초반 에서 이제 중반생 어른들 이제 저랑은 한 15살 정도 차이 나시는 거죠. 20살까지는 아니고 20살 차이 나기도 하지. 15살에서 20살 차이 나시는 분들이지. 이분들하고 대화를 가끔 해보면은 확실히 지금 내 아빠 이분들보다 10살 많잖아. 그래봤자 우리 아빠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실제로 일단은 본인들이 카메라 얘기라던가 IT 얘기라던가 컴퓨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걸 할 줄 안다. 이런 감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많이 논하려고 해. 이 젊은 사람들하고 이 얘기를 많이 나누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기본이거든 저런 게. 근데 이제 한창 시작했던 세대잖아요. 특히 남자분들, 여자분들하고 뭐 대화 잘 안 하니까. 그래, 진취적이었지. 이 1970년대생들은 저 꼰대 5, 60년생들 쯧쯧쯧 이러면서 아마 20대, 30대를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보기에는 아, 시민의식도 없다. 저 5, 60년대는 시민의식도 없고 목소리만 크다. 대학교도 이제 70년대생부터는 급격하게 이제 올라간단 말입니다. 대학 진학률이. 5, 60년대생들을 보면서 대학교도 안 나오고 못 배운 사람도 많고 이런 의식 같은 게 있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사실 성장 과정에서. 저 1970년대생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성장 과정에서 그냥 그랬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실제로 5, 60년대생들은 촌에서 자랐고 위생관념이라든가 이런 것도 흔치 않고 목욕을 1년에 몇 번 못했어. 옛날 사람들은 명절 때 때민다. 반드시 목욕탕을 가야 돼. 이게 왜 생긴 건지 알아 자기들? 우리 엄마 아빠 세대들한테 저런 게 있어요. 명절 전에 목욕탕 가야 된다. 그때 목욕을 했거든요. 옛날에는 목욕을 자주 못하니까. 근데 이제 70년대생부터는 그런 게 많이 없어졌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래서 이런 이 세대 차이가 만들어지는 거는 굉장히 복합적이야. 보면 저도 지금 제가 딱 부러지게 설명을 딱 단언해서 못하잖아요. 너무너무 복합적인 거예요. 복잡하고. 50년대 60년대생하고 70년대생이 왜 그렇게 다른가. 나는 굳이 나누면 1950에서 60년대생으로 나누고 1970년대생으로 나누고 1980에서 90년대 초반으로 나누고 그리고 1990년대 중후반에서 현재 2000년대생으로 나누고 싶거든요. 저는 굳이 나누자면은 좀 이렇게 나누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저 두드러지게 차이가 드러난다 느껴진다 제 느낌엔 제 주변에서는 좀 이랬던 것 같아요. 저는 80년대생 분들하고 대화 잘 돼요. 비슷해요 마인드도. 근데 저보다 나이가 이제 어려. 95년 6년 7년 98년생들 만나는 순간 이제 씨발 저 요런 게 슬슬 느껴지고 2000년 2001년생 저 요런 게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감성의 영역이니까 이게 서로 대화가 통하냐 안 통하냐에 그 감성의 영역이니까 요런 나는 좀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이 세대에는 살아남아야 한다. 그리고 살아남았다. 나는 가장으로서 애들 잘 키웠고 떳떳하다. 이제 이런 세대라면은 우리의 과거 세대들보다 우리는 세련되었고 매너도 있고 시민의식도 있고 정치적으로도 깨어있고 꼰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70년대생들이 진짜 많아요. 어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좀 이런 세대의 큰 주류의 변화를 만들어낸 게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80년대 90년대 초반생들은 공부만 공부만 대학 잘 갔냐 못 갔냐로 엄청난 비교를 하고 엄친아 엄친 딸의 엄청난 그 후폭풍 속에서. 왜냐면 70년대생만 해도 대학 안 나와도 그렇게 서로 막 비하하고 그런 거 없어. 근데 우리 세대는 진짜 심해요 이게. 그러니까 돈이 많냐 적냐가 아니라 학벌이라던가 대학 가지고 이제 진짜 난리가 나죠. 대기업을 다니냐 아니냐. 그리고 야자를 한창 했던 세대죠 또. 그러니까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충북대나 충남대나 이런 대학교 경북대나 뭐 전남대나 전북대 좋은 학교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잡대라는 단어. 이게 어디서 나오는 단어예요? 열등감이 폭발하는 새끼들 사이에서 나오는 단어인 거예요. 열등감. 열등감 폭발을 중심으로 한 커뮤. 다 요런 데서 나오는 단어잖아.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열등감, 좌절, 자살률의 급격한 상승. 이제 요런 거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자살률의 급격한 상승이 개인의 스트레스가 아니라 대부분 이 10대, 20대 때 자살률이 대부분 좀 뭐예요? 학교와 관련된 거. 학교. 여기는 이제 태어나자마자 이제 그 TV 다 있고
냉장고 있고 씨발 용돈 많이 받고 먹고 살만하고 체벌 금지 그리고 리스펙 항상 이제 그 덜 맞고 돌을 나고 대자유의 시대야. 부모네들이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스스로 해라. 근데 진짜 70년대생 부모들이 지금 10대 애들 키울 때 알아서 네가 해. 왜 그걸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 라고 하는 말을 자주 쓴대요. 왜? 우리는 60년대생과 다르다. 우리는 저렇게 빡빡하고 앞뒤 꽉 막혀서 자식들을 힘들게 하면서 안 키울 것이다. 이런 게 있는 거야, 이 양반들. 자기 주도적으로 애들을 키워야 된다. 이게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 이 말이야. 이런 게 있는 거야, 이제 애들 키울 때 그래서. 근데 이거를 70년대 부모 세대 탓을 할 순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 지금 애 새끼들 상태 안 좋아진 거를 갖다가 전부 다 70년대생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또 너무 사회의 그 문화의 변화의 그 과정 속에서 어쩌다 보니 생긴 건데 이거를 너무 함부로 누구 탓을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70년대생 부모들은 애들 많이 안 때렸대. 별로 들어보면은 애들 별로 안 때리고 알아서 뭐 커라. 공부는 또 시켰겠죠. 대학 못 가면 네 탓이지 뭐. 좀 이렇게 좀 퉁명스럽게 얘기하는 부모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공부 못 해가지고 대학교 못 가면 네 탓이지 뭐. 네가 알아서 해. 네 인생 네가 사는 건데 뭐. 알아서 해봐. 대학 못 가면 너 알아서 뭐 네가 또 취업하고 알아서 독립하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우리 때면 씨바 이 쌍놈의 새끼가 성적이 이게 뭐야. 대학교를 안 갈 거야? 이제 이러면서 혼나는 애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 세대 때 진짜로 대학 못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 정말 개 처맞듯이 처맞으면서 아빠들이 막 아빠가 이렇게 땀 피땀 흘려서 삐질삐질 고생해가지고 돈 벌어서 학원 보내주면 감사한 줄 모르고 감사한 줄 모르고 공부를 똑바로 안 하고 학원을 못 다니는 애들도 있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으면서 컸냐고. 그리고 이제 80년대 90년대생들이 이제 애를 낳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 이제 2010년생이죠? 2010년생 애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태어났어요. 이렇게 이쁜데 어떻게 뭐라고 해? 어떻게 혼내? 어떻게 때려? 때릴 때가 어디 있어? 반려견이야 거의. 아 진짜 많아요. 내 주변에 이제 결혼하신 지금 제 아는 형님들도 남자분들도 야 애 생기면 애 못 혼내 너도 한번 낳아봐 이런 얘기를 진짜 대놓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막상 나도 애 낳으면 나도 다 혼내고 할 줄 알았거든. 막상 낳으면 너무너무 이쁘고 얘밖에 없고 내 인생 진짜 얘한테 모든 걸 걸고 싶고 전혀 혼내고 싶지가 않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진짜 많아요 그런 분들. 이거 만약에 이거 다시 보기 올라가면 댓글에서 편집돼서 올라가면은 아마 다 그런 거 아니다 그러실 텐데 내가 다 그런 거라고 그랬어? 100%라고 그런 적이 어디 있어? 그런 경향성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졌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30%만 넘어도 주류가 됩니다. 와 그 30%들이 세상에 저 나머지 70%들은 저런 짓을 한대요 하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나머지도 그 물이 들기 시작해요. 영향을 받고 유행이란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어. 아주 복잡한 거야 이게 지금. 이제 너무 90년대 후반과 2000년생들을 너무너무 이제 풍요롭게 자란 것처럼 제가 표현한 거에 대해서 우리들도 똑같이 혼나면서 컸다 이런 얘기 하는 애들이 있을까 봐 말씀드리면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나름의 힘듦이 있다 이런 말을 지금 우리한테 하는 게 맞아? 얼마나 개패듯이 기싸대기 맞으면서 컸는데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말하는 게 맞냐고 지금. 우리랑 비교하면 그런 거지. 요즘은 햄버거 가게를 그냥 거의 매일 가도 된대요. 용돈을 충분히 받기 때문에 용돈을 안 받을 수가 없대요. 아무리 엄마 아빠가 지금 소득이 안 높아도 애들이 돈 쓰는 거 용돈 주고 애들이 친구들 만나가지고 돈 쓸 때는 절대로 그 돈이 없어가지고 애가 못 쓰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게 있나 봐요. 애초에 기성 식당을 가면 애들이 없었잖아 우리가 클 때는. 근데 너무너무 당연하게 애들이 많아요 이제. 롯데리아나 맥도날드도 가끔 갔지 뭐. 시발 맘스터치 같은 데도 어떻게 거의 자주 가냐. 가끔 가는 거지. 애들이 가고 싶은데 다 가더라고요. 부럽더라고 또 한편으로. 와 요즘 애들은 진짜 저런데 막 아무렇지 않게 애들이 부모네들이 막 보내줘가지고 가는구나. 중학생들 예전에 2010년 중반? 중후반 이때 중3 고1 애들을 제가 알게 된 애들이 있는데 당시에 일주일에 5만원 받는데요. 그럼 얼마예요? 한 달에 20이 넘죠?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받는 애들이 얼마나 있냐 그랬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받아야 학원 갔다가 끝날 때 햄버거도 먹고 밥도 먹지. 당연하게 얘기하더라고. 이게 그리고 수도권에 잘 사는 동네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5만 원도 모자랄 수 있어. 물가가 미쳤잖아. 자기야 그걸 감안해서 얘기하는 거야. 봐봐. 내가 사 먹고 싶은 거를 매일같이 사 먹을 수 있는 세대가 아니었던 거야 그전까지는.
오늘 내가 저녁을 비싼 거를 김밥천국 가서 사 먹고 싶어. 예를 들어 당시에 뭐 4, 5천 원 했겠죠. 그거를 매일 먹을 수 없었다는 거야 내 얘기는. 근데 요즘은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야. 일단은 내가 고3 때 10만 원 받았거든요. 고3 때? 고3 때 한 달 용돈이 10만 원이었어. 저 10만 원이 어떤 의미가 있냐? 10만 원이면 많이 받은 거 아니냐 한 달에. 여기서 이제 버스비, 학용품, 볼펜, 샤프 등등 다 알아서 사야 돼. 공책도 알아서 사야 되고, 그리고 먹을 것도 알아서 사야 되고. 우리 아빠는 국부님은 경제관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용돈을 10만 원 정도 주겠다, 대신 네가 알아서 해라 였어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게 있었어. 저거를 내가 아껴 쓰면 다음 달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아껴 쓰지 않으면 좆되는 거죠. 그 다음 달이 빠듯하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느끼게 하려고 했던 것 같더라고. 근데 저런 게 필요해. 엄카나 아카주는 것보다도 딱 정해진 돈을 주고 아낀 다음에 네가 나중 가서 옷을 사라 다음 달에 참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근데 아유, 또 70년대생들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70년대생들은 진짜로 집에서 먹는 반찬이 풍요롭지 못했어요. 그래도 우리 80에서 90년대생들은 집에서는 한창 성장기에 먹고 싶은 거 먹었잖아. 그래도 외식을 아예 못하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이분들은 외식도 자주 못했어요. 우리는 그래도 외식을 한 달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을 했던 것 같아 우리 집도. 근데 씨부레 그냥 2000년생부터는 지금 외식을 그냥 밥 먹듯이 매주 한대잖아. 엄마들이 밥하기 싫어서, 아빠들도 귀찮다고 외식하자 그러고,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한대. 그것도 대박이야 솔직한 얘기로. 가끔 내가 이제 디스코드로 중고등학생들하고 오늘 저녁 뭐 먹었어 그러면, 오늘 엄마가 돈가스 사 먹으라 그래서 돈가스 사와가지고 먹었는데요, 아니면 뭐 오늘 엄마가 밥하기 귀찮다고 치킨 먹자 그래서 치킨 먹었는데요, 이러는 애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60년대생 엄마들만 해도 그런 얘기 절대 못해. 밖에 나가면은 이거 욕먹는다고 생각해가지고 절대로 밖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못해요. 예를 들어 지나가다가 부녀회장님이 효 오랜만이네 오늘 저녁 먹었어 그러면, 엄마가 밥 안 해줘서 이런 거 사 먹었어 그러면은, 대번에 동네 소문나는, 세상에 효 엄마는 세상에 시상에 밥을 안 해가지고 세상에 엄마가 돼가지고 세상에 밥을 안 해먹고 애가 밥을 김밥천국 가가지고 사 먹는지야 이러면서 그냥 소문나는 거야 아파트 단지에, 세상에. 그냥 그런 세대예요 요즘은. 근데 엄마들이 다 같이 밥을 잘 안 하니까 그런 상관이 없는데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 다 맞벌이라서. 그러니까 그게 문제였던 거야. 60년대생들도 IMF 이후에 엄마들 밥벌이 많이 했잖아요. 근데도 밥을 해놔야 된다였어요. 힘든 세대지. 엄청나게 힘든 세대지. 왜냐면 4, 50년대생들 엄마들만 해도 맞벌이 해본 적 없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남편들만 일하고 4, 50년대 할머니들, 이제 우리 엄마 아빠보다도 한 10살, 20살 많으신 분들은 진짜 이제 밖에 나가서 일 안 해본 분들, 가정주부들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맞벌이를 해도 그렇지 세상에 어떻게 해야 해? 남편이랑 애들 밥을 안 해놔. 엄마가 돼가지고 세상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얘기가 이게 거기서 세대 차이가 있는 거지. 엄마들도 세대 차이가 있는 거지. 그 양반들은 맞벌이를 안 해보니까 그 맞벌이 하면서 밥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양반들은 또. 그래서 60년대생, 50년대생 엄마들은 맞벌이를 하면서 제사도 준비하면서 명절 준비도 하면서 애들 밥도 해주면서 남편 다림질도 해줘야 되고 세탁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될 거야. 다 해야 되는 거야 다 저거를 진짜로. 물론 지금의 여성분들도 힘들긴 하겠지만 또 저거랑 비교를 하면은 좀 이제 또 좀 그런 게 있는 거죠. 거기서 오는 괴리 같은 게 또 있고 거기서 오는 또 좀 그 세대 차이가 또 있을 거고. 남자가 주방 들어가면 세상 무너지는 줄 아는 세대였다. 지금 90년대 애들이 애 낳고 그 애가 크면 어떤 애가 될 것 같아. 근데 90년대생 80, 지금 80년대생 애들이 Z세대잖아요. 70년대생하고. 이게 어디서 오는 느낌이냐면은 사회의 일원이 더 컸어요 얘네는. 가정보다도 내가 이 사회의 일원이 돼야 된다는 게 더 컸는데 요즘은 사회보다도 가정이 더 심해 좀 중요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살아가는 그 이유와 삶의 이유와 만족감을 이 사회에서 얻었어야 됐다면 요즘은 가정에서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이제 애 새끼를 낳고 애를 오냐오냐 키우게 되고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90년대생들 부모들 중에서도 아빠들 중에 나 정말 충격받은 게 뭐냐면은 이제는 사회보다 가정보다 나가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일 안 가고 그냥 쉬는 사람들도 많대요. 지금 아빠들이 애를 낳았는데도 그냥 귀찮다고 그냥 쉬고 싶다고. 정말 정말 세상이 많이 변했죠. 초개인화 사회야 이제.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또래들 중에서도 갑론을박이 많아. 지금 90년대 초반이나 80년대 후반생들 사이에서도 그건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책임감이 없는 거 아니냐. 근데 한편
한편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아니 가장이면 항상 책임감이 무조건 있어야 돼. 본인이 힘든 거는 다 그냥 참아야만 해.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또래들 사이에서도 여기 갑론을박이 좀 있어. 만나서 얘기해보면은 친구들,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별로 사람 취급 안 하려고 하는 게 또 있죠. 이게 관념의 차이인데 그런 게 또 있지. 솔직히 얘기하면은 낚시 갈 거 다 가고 다 하드라니까. 잠깐 몇 달 쉰다면서 자기가 쉬고 싶대 그냥. 근데 요즘은 그 자기가 개인이 쉬고 싶다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면 안 되잖아요. 손가락질 할 수 없잖아요. 요즘 사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다들 입 다물고 그냥 있는 거지 뭐. 그걸 뭘 어떻게 뭐라고 해. 그러려니 하는 거지 뭐. 지금의 10대가 미래를 짊어져야 할 짐들, 국민연금 환율가치 하락에 대한 경제성장률, 이런 것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0대들, 지금의 10대, 20대에 안 짊어질 겁니다. 아마 이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부는 처음에는 정책을 내겠지만 얘네들이 시위를 해가지고 결국에 한 발 물러서서 40에서 60대, 나중에 20년 뒤에 저도 포함이죠. 이제 그 국민연금 분담금을 더 내라, 추가로 내라, 이거 강제하겠죠. 그럼 이 사람들도 열받아가지고 들어놓고 있겠죠. 아마 이런 시대가 오면 왔지. 얘네가 다 짊어질 거다. 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쟤네 안 짊어질 겁니다. 나라꼴 개판 나는 거죠. 이제 저때쯤 되면은 이민 가야 돼. 이제 저때쯤 되면은 나라에 미래가 없어. 그래서 프랑스꼴 나겠죠 이제. 그리고 지금 10대 20대가 돈이 없어요. 돈을 열심히 벌려고 안 해요 세대 자체가. 그래서 쟤네가 저런 거를 부담하려면은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인구의 꽤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해야 되는데, 지금 10대 20대 나이 30대 40대 되면 열심히 일 안 할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그래가지고 소득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소득이 높아지기 위해서 다 같이 열심히 이제 경쟁하고 이런 거 자체를 많이들 안 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왜 돈이 없어? 왜 일을 안 해? 그러면은 일할 곳이 없어서요. 일할 곳이 왜 없어? 그러면은 이런 건 싫고 이런 건 하고 싶은데 이런 데서 저를 안 뽑아요. 그래서 돈을 못 벌어요. 이거 진짜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애들 진짜 많아요. 대화해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 세대만 해도 뽑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가 당연히 나오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꼰대인 거야. 내가 내가 왜 그렇게까지 노력해야 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라가 이상한 거지 이게 씨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꼰대 되는 거야 이제. 대화가 안 통하는 거야. 저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저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 또래 중에 만약에 저렇게 얘기하는 애가 있으면은 진짜 개병신 취급받고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진짜 친구도 다 돌아서고 진짜 인간 이하 취급을 받을 가능성이 졸라게 높아요. 그죠? 그래서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저런 방금 전에 말한 저런 케이스가 찾기가 쉬워 이제. 달리 말하면 뭐야, 찾기가 쉬워졌다라는 거는 저거와 관련되어 있는 그 문화나 마인드가 스며들어 있다는 거야 어느 정도 지금. 난 좀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마인드가 달라진 거라고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 다 100% 저럴 것이다 지금 10대 20대가. 그렇게 얘기할 순 없지. 그러나 어느 정도 스며있기 때문에 다 그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시간이 더 지나서 저 세대를 보고 자란 세대는 어떨 것 같다. 걔네는 열심히 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쳇바퀴처럼 도는 게 뭐냐면은, 열심히 살던 세대의 영향으로 이제 열심히 안 살던 세대가 이제 점점 생깁니다. 걔네들을 보고 와 병신들 하면서 이제 저런 등신 같은 노인네들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노인이 된 거지 그 세대가.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열심히 살기 시작해요. 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지금 5,60대생들 중에 왜 농사를 짓고 낮잠을 자면서 술을 먹으면서 저렇게 살아? 나는 저렇게 안 살 거야. 도시로 가서 반드시 나는 이겨내고 성공할 거야. 지금 5,60년대생들이 본인들이 살던 그 농촌 지역에서 이 생각을 가지고 도시 가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이거 진짜 5,60년대생들하고 대화해보면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지금의 Z세대를 보고 자란 애들은 오히려 열심히 살 수도 있다는 거죠. 농사 때리고 막걸리 한 잔에 여유를 모르냐. 야 지금 Z세대가 딱 그래 지금. 왜 일만 하고 살아야 되냐, 시부레 일 안 하고서 놀고 싶다. 그 얘기 같이 하잖아. 지금 옛날 노인네들이 딱 지금 Z세대야. 보면은 농사 짓고 막걸리 한잔하면서 이제 땡자 세찬 먹으면서 자빠져 누워서 낮잠 자다가.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세대 차이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 지금. 로테이션 100년 단위로 로테이션 되지 않을까요? 1910년 20년대생 분들, 이제 옛날 어른들, 그리고 옛날 그 할아버지들이 제일 문제지 뭐. 옛날 할아버지들 노름 술, 가정폭력, 빚내가지고 쓸데없이 하여튼 그 이제 옛날은 계집질이라 그랬어. 계집질. 여자 문제, 할머니들이 계집질이라고 했어 저거를. 여자 문제 뭐 이런 어떤 온갖 문제가 옛날 할아버지들한테 다 있었어. 남미 애들 주 2일 일하고 논다더라. 거기는 이제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일을 해도 이제 돈이 안 벌리니까. 우리 삼촌 노름으로 할머니 집 문서 날렸다. 아이 또 가정사를 또 개인사를.
주 4일제 적극 도입해야 된다 그러더라. 근데 주 4일제가 도입이 됐을 때 성공을 하거나 괜찮은 국가들의 케이스를 보면 일단 대기업 단위가 많아요. 대기업 단위가 많고 고부가 가치 창출. 4일만 일해도 고부가 가치 창출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데는 주 4일제 해도 능률이라든가 이런 게 안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에도 그런 곳은 주 4일제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 이게 저 우리나라처럼 대기업이 더 이상 고용을 지금 늘리지 않는 상황인데 주 4일제 지금 함부로 도입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길지 저는 좀 걱정입니다. 제 생각엔 주 5일 해야 될 것 같은데 주 5일째 시행한다고 했어도 나라 망한다고 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 옛날에는 이제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취업하는 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는데 요즘 저희 세대만 해도 중소기업 같은 데 취업 안 하려고 하잖아요. 많이들. 그런 것도 감안해가지고 4일, 5일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 그리고 지금 독일 같은 나라도 지금 주사일제 얘기할 게 아닌 게 뭐냐면 독일도 지금 노동체계가 지금 많이 복잡해졌어요. 근로를 하고 고용을 하고 이제 이런 게 힘드니까 파트타임으로 대기업 다닌데도 알바하고 그런 경우도 많고 생각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뭐 그렇게 대기업에서 주 4일만 일하고 나머지 3일은 놀아도 되고 뭐 이런 걸 상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맞아. 그리고 노동시간 자체를 획기적으로 줄여서 대신에 머릿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안 되게끔 실업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지금 독일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걸 해결 안 된다 그러더라고 독일도. 어찌되었든 독일 같은 전 세계 정말 초인류 제조업 강국도 노동 근로자에 대한 채용이라든가 고용이 창출이 안 되고 이런 문제에 봉착을 했기 때문에 저성장 시대에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저성장 시대가 지금 온다라는 거를 지금 감안해야 돼요. 그리고 아마 주사일을 하면 주사일 하는 만큼 연봉을 줄이고 대신에 이제 인원을 더 늘리든가 아마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사일이라고 하는 게 마치 뭐 연봉은 똑같은데 주사일만 적용되는 거다 그런 상상하시는 분들 지금 있으면은 그런 그 공산주의적 발상 버리세요. 빨리 그런 거는 없을 겁니다. 나눠 먹자고 지금 노동자 근로자들 실업 문제가 심하니 젊은 청년 실업 같은 게 4일제로 해서 연봉을 줄이고 대신에 더 채용하자 이런 얘기로 아마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직업 자리 없어진다고 하는데 저출산이라서 사람이 없어졌다. 이것도 에러가 있는 거야. 저출산이라서 사람 인구가 줄어든다. 그러면 이민자를 받아야죠. 정부가 저출산 인구 줄어드니까 한국인 한국의 민족 한민족이 줄어드니까 이민자 안 받을 것 같아요? 이민자 받아야 돼요. 이민자를 받아서 인구를 늘릴 겁니다. 이거를 자꾸 생략하는 경향이 있어. 나라의 인구가 줄어들면 이민자를 받아야만 해요. 아니 그리고 나라가 지금 잘 생각해야 되는 건 한국이란 나라가 지금은 대단한 나라일지 몰라도 인구 절벽 상황으로 가면 꼬라지 개판난 나라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제발 좀 와주세요지. 야 올라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해가지고 와 씨발놈아 뭐 이럴 것 같아? 뭐 그렇게 잘났다고 난리야 도대체? 인구 절벽 때문에 나라 꼴 개판났단 얘긴데 진짜로. 이제 부동산 주식도 보면은 오를 거야 오를 수밖에 없어 이런 느낌 있죠. 이민자는 못 올 거야 못 올 수밖에 없어. 이런 느낌 있잖아. 좀 뭔가 좀 그런 느낌이야 보면. 그리고 우리나라는 애초에 문제가 진짜 큰일인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진짜 큰일 난 나라예요. 자 일단 대전제를 이민자를 반드시 받아야 돼.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고 진짜 정말 국가가 창인하기 직전이라서 이민자를 반드시 받아야 될 거예요. 근데 이 나라에 들어와 보니까 네이티브들이 한민족이죠. 위대한 한민족. 네이프들이 개판인 거야. 외국인들이 살기가 진짜 젖같은 나라야. 외국인 혐오도 개쩔고 진짜 살기 힘든 나라야. 그러면 올라고 하겠냐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이러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안 올라고 해요. 그러면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좆된 거예요. 이거. 진짜 좆된 거야. 진짜 좆된 거예요. 기뻐할 일이 아닌 거야. 우리나라 경제가 더 이상 성장할 일이 없다는 거고 제조업이 있으면 1차 산업이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1차 제조업. 알죠? 1차 이제 부품 만들어주고 이런 어떤 그 1차적인 어떤 이게 정말 중요해요. 1차 제조업, 1차 산업이. 여기 다 망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위에 제조업을 못해. 다 수입해야 돼. 이제 그런 거. 와르르 무너지는 건데 도미노처럼 이거를 일단은 지금 업, 농업 중소기업들이 하고 있는 1차 제조업 요 세 군데만 해도 지금 외국인 없이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외국인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진짜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씨발 존나 이제 정말 자만하고 참 그 객기 오만하고 지들만 잘났고 그 민족주의도 정말 저급한 민족주의고 나라 걱정도 좆도 안 하고 경제 개판 나는 거에 대한 우려도 전혀 없다는 거고 지만 잘났고
오로지 하나 남은 게 뭐냐면 외국인 그냥 별로야. 그러니까 받지 마. 이 이상 이하가 없는 정말 조잡스럽고 시정잡배 같고 정말 저급하고 그 이상 이하가 없는 거죠 지금. 이민 가야 돼. 나라 꼴 개판 났어 진짜로. 이런 국민적인 전반적인 국민 수준, 국민의 마인드 이런 거 가지고 있는 나라가 지금 미래가 있어요? 우리나라 미래 없어요 지금. 원래 국민 따라 가는 겁니다. 나라는 나라의 미래는 전반적인 국민의 힘에 달려 있어요. 국민의 마인드에 의해 달려 있어요. 아니 어쩌다 보니까 아니 아 이 양반들 또 막 말 하나 잡네. 아 애국보수라니 국민의 수준에 달려있다 이 말이요. 나라의 미래가 안타까운 문제죠. 제갈량이 와도 씨발 야 유비가 만약에 지금의 대한민국에 터잡고서 제갈량한테 삼고초리해서 제갈량이 왔어 왔는데 야 씨발 삼고초리하고 지랄이고 여기가 맞아 지금? 그러고서 딴 나라 가겠다 제갈량도 씨 그냥. 그러면서 또 제갈량이 와도 혀를 내두를 판인데 지금 대통령한테 다 해결해달라 그래요. 대통령 후보한테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는 나라야. 신이야 뭐? 대통령이? 해줘! 그렇죠. 해줘. 저는 출산율에 대한 거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이제 출산율을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인지. 그러니까 못 막는 거를 막아야 된다는 말만 하면서 이제 공약은 만들면서 우리가 이제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서 힘을 쓰겠다면서 포퓰리즘하고. 애초에 출산율이 이제 늘 수가 없어요.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국민의 마인드 자체가 출산율이 늘어날 수가 없는 수준까지 왔어요. 이제 와서 어떻게 늘릴 건데요. 현실을 모르는 소리야. 이제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이민 이민자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지금도 늦었어요. 지금도 이민자 받는 거 지금 시작해도 늦는데 개X나 지금 인터넷에 커뮤충색 보면은 지들 미래 생각 안 하고 나라 꼴 개판 나는 거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무슬림이면 싫고 중국인도 싫고 조선족도 싫고 뭐 얘네 받지 말고 지랄 발광을 하면서 뭐 얘네만 골라서 받아라. 골라서 받는 순간 뭐가 되냐면은 그 나라와의 외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야. 야 중국만 이제 골라가지고 중국인만 받지 말자. 그러면 이제 중국 정부가 뭐라고 할까요? 야 이 씨발놈들아 사드 보복 기억 안 나? 사드 보복에 10배 한번 조져줘? 이 지랄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그때 가서 또 뭐라고 할 그래. 그리고 자 무슬림 받지 말라 그랬어.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무슬림 국가들이 중동아랍에서 이제 오일 같은 거 졸라게 우리는 수입해 와야 되는데 거기서도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무슬림 차별 국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나라에는 오일을 그냥 안 팔겠다 석유를. 그 지랄하면 또 뭐라고 하려고 그래. 아니 얘네 그러니까 생각이 존나게 없는 생각하는 거야 지금. 속 터지는 생각을. 말 같은 생각들을 해야지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모든 게 이제 욕심에서 나오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그 있지도 않은 평균 존재하지 않는 평균 요것 때문에 결혼 안 하는 거잖아요. 늦게 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그 평균 그놈의 평균 평균적으로 30평대 신축 신도시의 아파트에 살아야 되고 현찰이 얼마 있어야 되고 씨발 당연히 이제 부부가 얼마를 벌어야 되고 당연히 자가용이 이런 정도는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런 평균 존재하지 않는 평균 상위 10%가 누리고 있는 거를 존재하지 않는 그 평균을 갖고 와서 상위 10%가 누리는 걸 평균이다 이제 이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중산층 이상들이 지금 다 누리고 있는 거를 평균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뭐 여성의 경력 단절 때문에 애를 뭐 늦게 낳느니 뭐 별의별 얘기가 많은데요. 솔직한 얘기로 엄청나게 풍요롭게 살진 못하겠지만 애를 낳고요 여자분이 애를 낳아가지고 젊은 나이에 이제 일을 못하고 그래도 남편 혼자 벌어도 어느 정도 먹고 살 수는 있거든요. 굶어 죽진 않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그게 싫은 거잖아요 지금. 내가 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냐 지금 이거잖아. 결국에는 맞아 현실은 혼자 사는 게 더 비참해요. 가족은 있어야 되는 게 좋아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 성격이 워낙에 좆같아서 내가 결혼을 안 하고 사는 게 훨씬 더 이제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 건데 가족이란 존재가 있어야 되고 내가 의지할 존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 그런 거 별로 대답해주고 싶지가 않아. 신혼인데 구축 아파트 대 신축 주담대 받아가지고 뭘 선택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별로 이제 들어주고 싶지가 않아. 그 질문에 맹점이 참 별로 좀 딱히 제가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 애초에 솔직한 얘기로 제가 우리나라 중산층에 해당이 될 수도 있겠죠. 제 또래 중에서는 돈을 제가 못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도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저는 별로 집 자랑 안 해요. 돈 자랑 안 해요. 차 자랑 안 해요. 옷자랑 안 해요. 맛있는데 뭐 비싼 데 가가지고 연병 떨고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귀찮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오히려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에 별로 휘둘리지도 않고 적당히 해야지. 아 그래 남의 눈치 안 볼 순 없어. 안 볼 순 없는데 애지간해야 돼 진짜로. 아 오늘 비도 오는데 그냥 술이나 한잔 할까요? 인생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녹록지 않고 인생동반자
좋기 한니성형외과 간다요 후원자 완건 당근 이탈 김동훈 부츠브이스더월 은빛마술사 카논엔 이름없음 XX129XX 잘면 갱다 학성 시우필 최영 정유진 배부른 나라 진우팍 반박신님을 담아니 마카슬리 로젬 길병자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